괜찮으세요? 그랬구나. 그럴 수 있죠. 네. 배려심이 가득하신 선생님. 어느새 부죠? 오.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? 지금 현재에 만족하니까. 현재에 만족하니까.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. 네. 오늘은 우리의 행복지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, 내 지금 행복지수에 플러스 원만 해도 성공일 것 같습니다. 자. 멘탈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아 그럴 수 있지 나의 인생 이벤트였지 하면서 앞으로 또 다시 나가는 건데 생길 때 회복 타당성이 높은 사람은 잘 즐긴대요. 근데 좋은 일이 생겨도 회복 타당성이 낮은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금방 지나갈 거야 하면서 또 나쁜 일이 오겠지 하면서 그걸 못 즐긴대요. 얼마나 불행합니까?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력성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텐션을 높여서 어떻게 공부 잘하게 생기셨어요? 못하게 생기셨어요? 잘하게 생기셨죠? 엄청난 분이셨어요, 이분이. MIT에서 박사학위 취득하시고 보통 이제 전신마비가 되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람들이 3년 정도 걸린대요.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. 내가 몸이 움직이지 않는구나를 받아들이는 데까지. 그런데 이분 가지고 딱 하는 게 갑자기 아, 죄송하네. 이러면서 어이 팍 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노래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멈추고 싶진 않으셨던가 봐요. 그래서 한참 이렇게 못하는 곳이더니 다시 이제 불러서 다행히도 이제 앵콜도 나고